잔디를 쫙 깔아버리려고 하는 거야. 저기 잔디를 왜? 이거 견적 좀 한번 내줘. 뭐. 여기를 이 공간은 아깝잖아, 그렇죠? 돈이지 다. 아니 선배님 저 돈이면 애들 숙소를 강남으로 잡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. 아이돌이. 아이돌 또 보컬 트레이너 아니겠습니까? 예. 아니면 잔디밭을 깔기 좀 그러면 저기에다가 조경을 하는 거야. 꽃 맞아. 여기 이 공간에 그럼 고양이를 키울까? 배드민턴장을 만들까? 스크린 골프 연습장. 그렇게 만들면 어때요, 뭐? 그거는 조금 나중에. 그러니까. 나중에 따로. 그래 나중에 하자 그러면.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. 아 수습 팀장님 역시. 대단한 분이야. 근데 오빠 잠깐 얘기. 1대1 면다 약간 느낌으로 오빠 아까 왜 쓸데가리 없는지 오 맞네 뭐. 오빠 잠깐 아 오빠가 되네 그 오빠가 낸 아이디어 회의 그 잔디밭은 우리 안 갈기로 한 건가? 그래서 우리 회의 때 잔디밭? 아니 거 견적 한번 내보라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견적을 내서 까는 건 문제가 없는데 관리가 이제 엄청 그 관리 사람 쓰고 해야지 잡초 벌레 꼬이는 부담 그것도 이제 비용이니까 아 그러니까 인정을 또 하시니까 인정이 또 빨라요 네. 내가 스튜디오 그거 작가는 사진 작가는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한번 내가 한번 섭외를 좀 해볼게. 그러니까 그 섭외가 되는 스튜디오를 가면 되잖아. 이 파주 근처에도 스튜디오 렌탈 샵이 엄청 많은데 굳이 지하 1층에 공사를 해야 되냐는 거지. 이제 5천 아니, 이상 들어서. 그렇게 많이 들어? 그치, 그치. 천장 고지도 엄청 높고. 아, 뭐 5천이요? 5천도 뭐 저기야. 더들 수도 기본이야, 있어. 기본이야, 기본이 5천이. 뭐 인테리어 하면 뭐 거의 1억인데 뭐. 맞는 말은 하는데 절반 이상은 이제 지금 이제 현실 상황에서랑은 너무 안 맞는 아이디어도 많으니까 둘이 있을 때 이제 얘기를 좀 해줘요.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이만큼 더 들 것 같고 오빠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. 그러니까 배워요 많이 제가. 제가 이제 가수로서 아티스트로서만 하다가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뭐 하니까 정말 모자란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어요. 그리고 가수나 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사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. 맞아요. 맞아요. 하얀 씨가 저 회사의 핵심 인재네요. 그러니까 없으면 큰일 나는 인물이야. 아, 제가 형수님 믿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. 아, 선배님이 어차피 내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하죠. 형수님이 다 정리해주니까 하죠, 얘기라도 하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.